새끼야. 왜날 그렇게 보니? 응? 들어가자. 시작해볼까? 시작하자. 레츠고 무브아웃이다. 엘리베이터로 가자. 이쪽이야. 빨리 와, 알아. 그래, 뛰어와야지. 기합이구만. 왜안 돼? 자키야, 너가 좀 눌러라. 표적은 산드라 도셋이야. 바이오 모니터가 몇 시간 전에 끊겼어. 납치된 것 같아. 버그 이미 걸렸구만. 죽었을 수도 있어. 너희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제 시간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니까. 현장엔 없지만 너도 한 팀이라고. 팀이라. 귀엽네. 버그 걸렸지. 티버그. 신경 쓰지 말자, 버그는. 바이러스가 걸린 것이야. 왜? 1237호를 찾아. 네. 이제 왔니? 아니야, 표적이 있을 텐데. 야, 이제 왔어요. 바이오 모니터는 안 잡히네. 네, 들어보내주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왜요? 아, 사람 목숨 걸린 일은 너무 싫어. 오늘 핵빨리 서둘러. V 어때? 열 수... 됐어? 어, 열 수 있어요. 자, 움직여보았어요. 산드라 도셋은? 산드라 도셋이에요. 왜? 싫어. 뒤에 사람 있어요. 저기요. 등신? 너가 등신. 너가 등신. 너가 등신. 너가 등신이야. 알 수 없어. 아무리 강했다. 그러면 아직 좀 남았어. 찾아내서 모조리 다 쓸어버려. 표적을 위험하게 둘 수는 없잖아. 너도 뒤통수에 총알 박히기는 싫을 테고. 그럼 잡아줘. 당연하지. 오케이. 아직 방심하지 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버그 지금 개판인가 보이지? 없어. 놈이 있는 방에 발코니가 있어. 왼쪽에 창문이 있어. 내가 열 테니까 2초만 줘. 아니, 안 줘도 돼. 센서에 반응이 안 잡히는 걸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제 가도 되겠어. 우리 표적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어. 잘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표적이 여기 있어. 남자를 왜 안 구하지? 만. 해킹해야겠어. 접속. 꽂았어. 해킹 100%. 산드라야, 29세. 돈을 빼내고 있어. 물속에서 꺼내고 하지. 브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죽으려고 해. 거꾸로 갖고. 자, 받아, 브이. 찔러버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하네. 제발! 됐다! 됐어! 나가자! 빨리 밖으로 데리고 가! 연기를 한 것이었어. 야, 다리를 차고 다니면 이쪽이야, 어떡하니. 이쪽이야! 저기! 테라스! 테라스! 카스테라! 빵 맛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착륙합니다! 물러서십시오! 지시에 따르십시오. 네. 작작 뒤로 물러나. 뒤로 물러났어요. 작작 뒤로 물러나. 뒤로 물러났어요. 관절을 바닥에 내려놔. 바닥에 내려 넣어주세요라고 해야지. 어떻게 내려주세요라고 해야지. 환자를 들 것에 당장 내려놔! 환자를 들 것에 당장 내려놔 주세요라고 해야지. 다섯 걸음 뒤로 당장. 오케이, 다섯 걸음 뒤로. 다섯 걸음 뒤로. 야, 야.
아스카가 들어갔는데 어딜 기준으로 뒤로인지 말을 안 했잖아. 너의 잘못이야. 자, 태워주세요. 뭐? 차 안 빌려준다. 엘리베이터 타면 나한테 뭐라 했지? 차 안 빌려준다. 잘했어. 이 개판도 끝났네. 이제 그만 끊는다. 또 보자고. 야야 이만 맛있구만.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차 좀 빌리면 안 되니? 아니 너 아까 저 사람 편 들었잖아. 미스티랑 데이트가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갈 순 없잖아. 나도 재민 쪽팔리게 할 수는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 마지막 데이트인데 뭐 어? 차도 빌려줄게. 진짜 고맙다. 야 마지막 데이트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어때? 그럼 너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힘들어 죽겠다 야. 아 까먹을 뻔했네. 와카코한테 연락해. 일 끝났다고 알려줘야지. 번호가 없어. 와카코 번호가 없어. 너가 전화해. 어떻게 됐어? 우리 의뢰인은 잘 살아있어? 죽었어요. 당연히 잘 있지. 살려오는 게 조건이었잖아. 좋아. 죽어버린 것이에요. 돈은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나면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지금 와도 괜찮고 뭐. 그 계좌이체로 보내주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NCPD가 왓슨을 완전히 봉쇄했어. 왜 이크하는 거야 이 새끼. 경찰 검문소를 뭐야? 지나가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너 아까 믿음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알려줘서 고마워. 터는 거지. 나중에 들릴게. 아, 제키야. 할래 좀 해라. NCPD가 왓슨을 봉쇄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좀 서두르는 게 좋겠어. 나한테 맡겨 임마. 모셔다 줄게. 투박셀 밟아라고 지금은. 가. 제키야 내가 터졌다. 제키야 화장실 갈 테니까 운전 다 해놔. 나이트 시티는 역시 최고야. 뭐 별거 있나? 크기만 하지. 아니야 아니야 다른 도시랑은 다르다니까. 오건 블랙핸드, 앤드류 웨이랜드, 아담 스매셔, 전설이 태어나는 곳이지. 아 배고파 죽겠다. 간단하게 뭐 좀 먹자. 어때? 제키, 왓슨은 봉쇄됐잖아. 아이씨, 맞네. 기분 탓인가? 아니면 시발 그럼 그렇지. 펜 하나 따라 붙었다. 제길 비 느낌이 졸라 불길해. 스캐빈자야! 시발 총 같은 새끼들! 제키 졸라 밟아! 쏴! 니비 시발! 야 똑바로 좀 보라! 먹지 마 휘! 이런 시발! 제작 미안! 잡았다 이 새끼들! 비! 운전자 로리야! 시발! 네 애마 많이 긁혔겠다. 미안해 브이. 뭐 나중에 고치면 돼. 지금은 집에나 가자고. 아주 제대로 막아놨네. 추후 공지 시까지 왓슨을 폐쇄합니다. 보안 조치니 양해 바랍니다. 경관님, 경관님 같은 분한테 걸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요?
새끼야. 제가 뭐 어떤데요? 뭔 일 있었던 거니? 아,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성격이 좋으시니 여친한테 후다닥 가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하시. 왜 작업 걸고 있니? 여자 미스티한테 친구? 응? 네. 100%를 쏟아야지. 제가 안 가면 진짜 죽도록 걱정할 거예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경찰을 꼬시고 있니? 기다린대요. 안 됐네요. 새끼야 왜 그래? 보내줘. 대신 저 둘이 마지막이야. 경관님. 네, 지나가세요. 일 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고맙습니다. 한 놈이라도 봐주면 안 되죠. 그렇게 봐줬다가 한 놈이 두 놈 되고 두 놈이 세 놈 되고 어? 제키처럼 되고. 네가 문제야, 제키야. 제키야, 넌 끝까지 엑셀을 20%만 밟는구나. 고집이 센 아이구나. 미친, 저기 좀 봐 보이. 완전 개판이네. 씨발 똥들이야. 이발 갈기야. 다 끝났네. 병신 같은 새끼들. 개기고 지랄. 아, 니도 쫄았잖아. 응? 고개 숙이면서 니도 쫄았잖아. 왜 센 척하니? 응? 꿈과? 그거는 네, 그거는 네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가서 안부 전해줘. 그래, 잘 자. 뭐 또 잘 자야. 와, 쟤 무서워. 그럴 땐 또 빨리 가네. 웃긴 아이구나. 자, 일단은 이 전투 중에 램이 계속 회복이 돼야 이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찍어줍니다. 아, 버그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까먹은 게 있어서. 버그 걸렸어? 있는데 이거 쓸만한 걸 갖고 있어. 자세한 건 지금 보낼게. 하늘의 계신 아버지께 찬양해.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카리나 알리입니다. 뭐야 저거? 사이버네틱 임플란트 사용을 장려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체인의 MC를 맡고 있죠. 잘 지냈나요, 예쁜 아가씨? 뭐야?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살아갈 이유 없으면 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죽어야지. 응?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지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어? 낙담하면 쓰나? 나처럼 이렇게 샤워를 하던지. 이렇게 샤워를 하던지. 한숨 자. 잠은 좀 잤어? 아, 오글거려.
통관 전화해라. 창고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칼을 껴줍니다. 이런 것도 써주고요. 방어력을 높은 걸로 이렇게 껴줍니다. 아무튼 아 오글거려. 아, 꺼져. 이렇게 왜 그래? 뭐가 이상해? 나 레지나 존스야. 인디아나 존스? 날 어떻게 찾았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내가 또 정보 하나는 빠삭하거든. 안 해요. 불러도 돼. 스파링이나 한번부터 볼래? 어때? 총 주세요, 총. 아빠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다고. 이제 쏠 때마다 갸르릉거릴 거야. 총 주세요, 총. 그럼 한번 볼까? 총 주세요. 여기서 총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팔아줍니다. 정말 고마워. 오케이. 땡큐. 근데 너 총이 안 좋아 안 좋은 것 같아. 좋아, 물건 좀 보여줘. 저거 팔게. 41원 주고. 이거 준 걸 다시 팔게. 지금 왜 바로 팔게? 시티 거리에 활기를 띄울 예정인데요. 축제 프로 가주마야. 호정이 연주하는 음악 공연과 함께 전통 가면극인 노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축제의 스폰서는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아라사카 하라쿠가 이번 가방 퍼레이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응? 뭘 참여한다고? 나왔다. 우리 주인공께서 오셨군. 뭐하다 이제 와? 배고파서 뒤지는 줄 알았어. 님 먹고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네. 먹던 거 마저 먹어야지. 다 먹고 빅터 선생한테 가보자. 내 거 없어? 볶음밥 하나요. 그거를 왜 먹고 있어요? 그 만드는 요리를. 다시 또 먹은 국자를 또 휘젓고 또 다시 먹고. 새끼야 너 먹는 거 그 침들어갔다. 깜짝 놀랄 소식 있다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야 그래도 이번엔 안 까먹었구나. 그래 이 몸이. 아 일거리 가져와. 오케이. 작업 뭔데? 물거리를 빨리 줘. 말이 많어. 말이 많네 새끼. 새끼야. 고생했다. 응? 완전 새끈해졌어. 미겔이 차 바깥하고 엔진까지 싹 고쳐놨어. 오케이. 몰아보면 알겠지. 자 그럼 밟아볼까? 한번 달려봐야지. 결국 내 밥은 없고? 리퍼 다칸트 먼저 가야지. 살살 달려 새끼야. 나 방금 밥 먹었어. 네 혼자만 처먹고 그건 없고. 안 그래도 빅턴에 가려고 했는데 리스티랑 나와. 지금 밥 먹어서 지금 심장이 아, 날카로워. 너무 예쁘지 않냐? 미쳐버리겠다. 개소리야. 가자 빅턴한테 배로 충성 남아도 뛰어가세요. 어? 어? 급하게 사세요. 인생을. 빅터 선생님은 아니시죠? 빅터 리퍼닥 여전하시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이게 누구야? 우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 일하다 의뢰인 신경 소켓에 접속했는데 너에게 누나를 그때 받기로 뭐 했어요. 잘못된 누나. 것 같아. 해주세요, 누나. 왜 이래, 빅터? 2만원? 일 끝나고 가볼게요. 야, 의자가 소금이 다 있다. 소금 기사. 소금이 있다. 키로시 안구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지. 네 일에 아주 딱 맞을 거야. 와, 그걸 꽂았네. 저렇게 징그럽다. 접속해봐. 징그리. 징그럽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건너뛰어. 자, 연결시켜주세요, 누날. 아, 치과에 왔구만. 좋아, 시험 좀 해볼까. 오케이, 시험해봐. 이런 게 마법이지. 연결해줄게. 어, 완전 좋구만. 시력이 향상됐구만. 좋구만. 땡큐. 쓸 데가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다가 뭔 이제 무기를 꺼내봐. 그러면 탄약수와 새로운 조준점이 보일 거야. 그렇구만. 고맙다네. 돈은 나중에 갚지. 쉽쇼. 땡큐. 자기 가슴 좀 찌푸라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그쪽 같아. 내가 빼낼 순 있는데 그 대신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빨간색은 나쁘니까 무조건 피해. 빨간색 피해니까 고마워, 너가 곧 피가 피를 흘린다는 뜻이지. 자기는 아우라 관리 좀 해. 매일 갈고 닦아야지. 나오세요. 어, 왔네. 잘 끝났어? 너 평생 거기 처박혀 있을 건 아니잖아, 그치? 왜요? 왜? 좀 까다로운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뭔데? 나이트시티의 사이버 사이코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 너한텐 별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누구세요 근데? 이유가 좀 있거든. 레지나 존슨님.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아. 하지만 난 머리에 총 맞는 것보단 불확실한 치료법이라도 시도해보는 누구지? 게 낫다고 생각해. 레지나 존슨. 사이버 사이코 소식이 들리면 연락할게. 그럼 맥스텍이 현장을 급습하기 전에 네가 먼저 진상을 알아볼 수 있겠지. 네. 근데 명심해. 사람 죽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가급적이면 범인을 살려서 제압해줘. 그럼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갈 테니까. 진짜 잘 알아들었길 바랄게. 예스. 무슨 일이야? 이다. 개새끼! 대가리에 박살 내주지! 박살 내지 마세요. 내가 가볼게. 무서워요. 아이고야, 박살이다. 마마가 사가스테르요. 아이고. 냄비 6이나 필요하냐? 냄비 많이 필요해. 맛있구만. 달달하이. 예임경 조용할 날이 없네. 누구세요? 아,
죽으세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 뭐야 이게? 문 열어. 아, 덱스터 쿠션. 너가 처리 좀 해라. 이렇게 난리 났다. 왓건, 아, 반가워. 담배 끊어. 덱스터 쿠션. 정말 한 덩어리 하네. 덩어리가 크구만. 출발해. 출발해. 그나저나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볼까 하는데. 뭐.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면서 나이나 처먹다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인생과 갈 땐 가더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화끈한 인생 중에 어느 쪽을 원하지? 벽에 똥칠하는 인생을 원한다네. 나 떠보자는 거야? 벽에 똥칠하는 인생. 나한텐 중요한 얘기야. 수수께끼? 존재론이지. 존재론이지. 넌 왜 존재하니? 좋아, 잘 들어. 지금 엄청난 건수를 알아보고 있어. 넌 왜 존재하지? 스캐벤저 사냥 같은 거는 비기도 안 될 정도로 큰 건이지. 자세히 말해봐. 어떤 건데? 그게 프로토타입 기술이 있어. 정확히는 바이오 칩이지. 그걸 가져오는 거야. 간단해. 바이오 하자드구만. 그게 기업적 물건이야? 그래. 아라사카.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말했잖아요, 안 산다고. 네, 안 산다고요. 아니 방금. 뭘 안 사? 뭔 소리야? 전혀 문제 없지. 죽으란 소리 같아. 그냥 뒤지면 되니까. 나이트 시티가 아라스카 세상인데 미쳤어? 위험할수록 보상도 좋은 법이야. 애프터라이프의 첫 번째 규칙이지. 그리고 난 흔히 보는 머저리가 아니야.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아.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끝낼 거야. 라이프 무슨 애프터? 말인지 알지? 계획은 있어? 어쩔 건데? 두 가지. 멜스트롬 놈들과 문제가 좀 있는데 네가 해결해 줬으면 해. 또 하나는 간단한 미팅이야. 일을 맡긴 의뢰인이 걱정이 좀 되나 봐. 우리 쪽에 할 말이 있는 것 같거든. 가만 있으면 네가 전화해서 할 말이 뭔지 알아볼게. 멜스트롬이랑은 무슨 문제인데? 사이가 안 좋아? 차들을 꽂아봐. 뻔한 스토리야. 사이코 갱놈들이 2주 전에 밀리테크 호송대를 습격해서 화물을 강탈했어. 그랬구만. 밀리테크는 멜스트롬 짓이라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 아무튼 그 화물에는 플랫헤드가 실려있는데 프로토타입 소형 전투 로봇이야. 난 그 최첨단 로봇이 탐난단 말이야. 그 로봇이 없으면 아라사카의 집도 안녕이거든. 그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말도 없지. 뭐 흥분하지 마. 그래봐야 일회용 장난감이니까. 사실 그 망할 로봇을 사려고 멜스트롬에 벌써 돈을 보냈어. 문제는 내가 브릭이라는 놈과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냥 그 뭐냐 택배로 시키지. 그때 브릭이 대장이었는데 돈을 갑자기 사이먼 랜달이란 놈이 브릭을 밟았어. 친구이자 갱단원이었지. 나 일체를 되게 못하구나. 이제 대장이 로이스인데 문제는 나와 브릭이 한 거래를 그 새끼가 인정하겠냐는 거야. 근데 밀리테크까지 끼어들었어. 메리데스 스타우트라는 여자가 그 물건을 쫓기 시작했거든. 누가 또 그걸? 그 여자는 누군데? 내부 감사 전문 기업 요원이야. 그 호송대가 짐 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도시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더니 결국 한 놈을 잡아서 트렁크에 가둬놨어. 근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딱히 소득이 없나 봐. 그렇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지. 개구리야? 그 안절부절 못하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야. 지금 보내줄게. 고양이는 왜 튀어나온 거야? 의뢰인은 왜? 내가 왜 직접 만나야 되지? 이름은 이블린 파커인데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야. 어떤 정보든 다 캐보라고 시켰는데. 이블린 파커. 그런데 퍼시피카에서 이상한 놈들이 찾아왔어.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말을 들었어? 순수리? 이번 일 처리할 사람을 의뢰인이 직접 만나야 똥칠하면서 살고 싶나 보구만.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으로. 네 친구들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잖아. 아 이거 차에 내려서 다 베겠다 이거. 제키는 잘하는 것만 잘해. 그럼 남은 건 너뿐이지. 왜 나야?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바빠지겠네. 리즈의 바에서 이블린 파커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 모니터가 왜 이렇게 작아? 2077년에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촥 커야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 전체가 다 모니터였던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니터가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모니터던지. 밑을 보고 있으면 밑에 보이. 모니터. 이쪽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보인다. 한 번의 선택이야. 알겠어. 여기 똥칠하는 인생 선택. 오케이. 나도 하고 싶은 말 뭐야? 까먹었어. 하고 싶은 말 뭐야? 왜 똥칠하겠다는 건가? 엑스랑 얘기했어, 제키. 어허, 어땠어? 덩치만큼이나 큰 건수야? 우리 실력을 보더라고. 확인하고 싶은가 봐. 메일스트롬이랑 밀리테크 쪽에 우릴 엮으려는 것 같아. 군사용 프로토타입인지 뭔지 아는 전투 로봇을 메일스트롬이 훔쳐오면 덱스가 사기로 했는데 놈들 대가리가 바뀌어버렸대. 어쩌라고? 메레데스 여기 전화라고? 너 누구니? 스타우트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얘기해. 번호만 알까? 호송대를 놓쳤다는 것도 아는데. 저 새끼 인마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당장 말해. 전화 말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때? 그래, 좋아. 만나서 얘기해. 스카이라인 타고 NID 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출구로 나와. 고가 아래에 있는 배수 시설이야. 오케이. 그 어디야? 그게 어디야? 여기야? 어딨어? 잘 확인해. 메레디스 스타트다. 네가 나한테 전화했어? 맞아, 나야. 왜 때려? 씨발 새끼가 뭐? 어디서 개싸기야? 급발진이구만. 뭐 할 말 있어? 씨발 진정해. 얘기 좀 하자고. 아가리 닥쳐! 그거 지금 준비됐어? 됐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뭐가 준비돼?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혼자 왔어? 수호천사가 있지. 수호천사가 있어요. 저격청으로 네 머리를 겨누고 있어. 빨리 놔주지 않으면 부하들이 너 조립하느라 고생 좀 할걸? 거짓입니다. 한 번만 그걸 왜 말해 너가? 먹어버릴 테니까. 거짓입니다. 뒤져봐 당장. 그거 네가 왜 말해? 빨간색 렌즈 꼈니? 누구한테 들었는지 똑바로 말해. 앤서니 길크리스트 저 씨발놈이 연락책이야? 보송대 정보 흘린 새끼가 저 새끼야? 길크리스트가 누군데? 저기 저 등신 같은 새끼 말이야? 모르는 거 맞습니다. 모르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 호송대 좀 털어봤거든. 진실입니다. 대충 누가 했는지 감이 오는데 그 쥐새끼 내가 잡아줘? 진실은 거짓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랄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도와줄 테니까. 그 지식 소리가 나와서. 내가 뭐랬어? 아니라니까 이씨 빨라 스파이 아니라고. 닥치게. 스파이 맞습니다. 당장 이거 안 풀면 나. 진실입니다. 그러죠. 무슨 소리 하는지 드러나보자.
누르봅니다. 호송대 경비를 좀 도와줄까? 이런 족같은 일 다신 없게 해줄게. 뭔 소리요? 필요 없어. 거래 조건이나 빨리 말해.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한가해 보입니다. 플랫 헤드, 그 로봇이 필요해. 로봇을 나한테 넘긴다고 약속하면 어떤 놈들 짓인지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쳐들어가서 뺏어오면 돼. 놈들이 팔겠다고 하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진실입니다. 사오는 걸로 해. 계산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조건이야. 이 정도면 괜찮네. 좋아. 카드입니다. 거래할 돈은 그 집에 들었어. 똑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혹시라도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마. 너 같은 거 금방 찾으니까. 알아, 태워줘.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나중에 살려달라고 빌지나 봐! 그러다 너까지 말려들게 될 거야! 진실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아까 뭐 하라 했는데?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부품 뭐가 부족한가요? 피스톨? 뭐야, 내가 언제 먹었지? 나 지능 찍어주고 최대한 빨리 해먹자. 비디 BDFFO BDBD BD 아 BDBDFFO 일시가 없는데요. 없어요. 만나보자. 좀 멀리 있어, 새끼. 진짜 멀리 있구나. Can you feel it? 뭐야?
공격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뭐야? 야, 나 죽겠다. 나와. 어때 내 주차 실력? 무슨 근사한 넥스 가보자. 얘기 다 됐어. 거래는 우리가 하지만 밀리테크가 준돈을 쓰는 걸로. 그거 중간에서 꿀꺽하면 안 돼? 준돈을 쓰자. 지저분하게 왜 그래? 괜히 푼돈에 욕심내지 말자. 거래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럼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볼까? 네, 들어가 보자. 새끼들 몇. 그럼 노크라도 해볼까? 혹시 알아?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가 보자. 빨리 와. 볼 때만 뛰지, 기아 벤처 가려고.